평소에 이 혈액순환이 좀잘안 되는 편이긴 좀 했었어요. 혈관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되니까 음식 조절도 좀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끊을 건 끊고 좀 관리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 이건 뭐예요? 뭐차 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스튜디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설정 좋네요. 좋은 작품들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테레비 모니터도 이제 백남준 선생님. 백남준 선생님. 2018년도에 제가 건축을 해갖고 이곳에서 스튜디오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그리고 또 젊은 작가들의 유통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림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림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도 와서 그림도 구경도 하고 뭐 다양한 공간. 와, 되게 멋있어요. 우와. 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와인을 드시더라고요. 네? 미술 세법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너튜브라고 하시잖아요. 미술 세법. 진짜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시고 제가 이제 그 방송하는 겁니다. 이분이요. 되게 미모의 배우는 아니시고요. 변호사님이세요. 미술 작품을 사더라도 뭐 특히 요즘에 먼저 증여세 뭐 이런 거에 관련돼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모시고 유튜브로 이제 한번 방송 좀 하려고.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미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세법은 완전 틈새인 것 같아요. 네네. 색을 보면 보리차 같은데 이게 사실 양파 껍질 우려낸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건강하게 해주고 맑게 해준다는 거죠. 저도 요즘 이제 이거를 즐겨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이건 이제 자색 고구마. 이것도 이제 혈관에 도움이 돼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런 거는 뭐 에어프라이 같은 기계에다가 이걸 넣으면 지가 알아서 다 튀겨줘요. 아, 비트가 아니라 자색 고구마였구나. 올 사람 있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네. 누구 부르셨어요? 네. 내가 운동할 때 내 홈트에 그냥 짠 맛을 내가 쓰는 애가 하나 있어. 아! 이건 오랜만인데요. 오늘 뭘 가르쳐 줄 건데? 제가 뭘 가르쳐 줄 거냐면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다 맞춰서 하면은 재밌거든, 진짜. 잠깐만, 좋아하는 음악이 에브리바디 파이팅 아니지? 이정용 씨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백가지를 좋아하는 분. 그리고 이 에너지가 넘쳐요. 아, 여전하세요. 자, 스쿼트부터, 스쿼트. 음악 하셔서. 하나, 둘. 자, 사이드 팔 다리. 아, 이렇게? 오케이. 옆으로. 아, 이렇게? 오케이, 옆으로. 자, 다음 반대. 어우, 힘들어. 반대, 헤이야. 반대. 자, 기다려봐, 여기 또.
아 힘들어. 이거를, 벌써 힘들어. 이거 애들 어렸을 때 중학교 어릴 때 이거 안 갖고 놀았어? 안 갖고 놀았어. 그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때릴 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거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뒤로 돌아봐. 아. 그래. 핀란드에서 사우나하면서 사람들이 때리잖아. 어우 시원해. 진짜 시원하지. 이거를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풀고 하는 거야. 자 오케이 한번 음악 오케이. 자. 음악 스타트. 자 뛰어. 하나. 하나. 뛰어. 아 진짜 홈트를 잘해요. 아 근데 대단해요 진짜. 정말 내가 정말 후배지만 존경하는 후배. 사실 저렇게 도구가 있고 소리가 있으면 즐거워서 조금 운동이 지루하지 않죠. 아 맞아요. 또 지금 이 운동이 즐겁더라고요. 아 잘해. 어 잘해 잘해. 어 좋아 다시 다시. 아유 그만. 아유 어때? 아 힘들지? 딱 넓어봐.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도 혈류가 통하지만 이렇게 내 피부를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혈류가 이 겉에서도 같이 자극을 주는 거야. 50세 이후에 가장 건강의 관건은 혈액순환인데요. 그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 거는 유산소 운동. 그렇지. 유산소 운동과 그리고 하체 운동 그것만 좀 명심하시면 제가 볼 때는 중년 건강은 좀 하는 게 아닌가. 우리 그럼 여기서 오리 걸음으로 우리 스튜디오까지 갈까? 아! 오, 어머.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 간편하면서도 건강식 월남쌈. 야채를 일단 많이 먹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야채를 많이 안 먹어요. 우리 애들도 쉽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월남쌈이죠. 오리고기. 이 오리고기가 또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저희 지인들하고도 그래도 오리고기를 많이 먹는 편이에요. 우와. 아 오늘 화면으로 보니까 더 먹음직스럽네. 아우 잘하는데 너무 예쁘다. 운동한 다음에 먹는 음식으로는 최고다. 그렇지. 일단 먹어봐. 내가 준비한 거니까 맛있게. 야 당근도 있고 응? 새싹도 있고. 내가 다 널 생각하면서 이렇게 칠성 거야. 근데 저 자체만으로 해도 정말 건강식이네요. 맞습니다. 맛있겠다. 아 맛있어요. 네. 남은 거 다 싸갔어요 이 정도니까. 오히려 차게 하니까 더 닭가슴살 몇 년째 먹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거 한 20년 먹는 거 같은데? 너무 많이 먹어도 돼. 사실 내가 이렇게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우리 아버님이 당뇨에다 합병증으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항상 가족들 때문에 질 좋고 건강한 거 챙기려고 그러지. 먹는 것도 건강하게 먹는 거지만 운동을 잘해야 돼. 내가 보니까 운동이야 운동.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먹는 게 6이고 운동이 4야. 운동을 안 하더라도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적당하게 영양가 맞게 먹으면 운동을 그렇게 뭐 심하게 많이 하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 내 나이들이 나랑 동갑인 친구가 얼마 전에도 갔어요. 갑자기 뇌졸중으로. 암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걸리면 그래도 1기, 2기, 3기에서 안 하지만 알고 있잖아. 좀 치료를 가능한데 혈관 쪽은 이게 한 번 쇼크가 딱 오고 내가 내 몸에 신호가 오는 거야. 근데 그걸 신호를 놓치잖아? 네, 자가 신호를. 그러면 그걸 방치하고 넘어가면 그냥 한 번에 가더라고. 근데 저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건강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